봄에 꽃피우는 단연생 꽃들의 씨앗을 7월 7일에 첫 여름 파종하였습니다. 파종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발아온 것들이 있는데요. 새싹들의 모습도 함께 보시고요. 새싹인지 풀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름 파종과 관련한 소소한 걱정거리도 점검하고요. 또 다른 씨앗들의 여름 파종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여름 파종 후 발아한 새싹들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봄에 피는 단연생 화초들 중 일찌감치 채종한 씨앗들을 7월 7일에 파종하였는데요. 그중 디기탈리스 할미꽃, 차이브 로빈슨 데이지, 사계 페랭이 등이 잘 싹텄습니다. 이들은 파종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발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거센 비에도, 뜨거운 햇살에도, 강렬한 자외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네요. 무스카리 금나화는 내년 봄에 싹틀 거고요. 조만간 매발톱과 묵은 붓꽃 씨앗이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새싹인지 풀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씨앗이 발아할 때는 땅속에 뿌리를 먼저 뻗은 다음 흙 위로 떡잎을 내미는데요. 떡잎만 보고 무슨 화초인지를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본잎이 나와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화초에 대해서만 겨우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죠. 먼저 줄파종하면 잡초와 구별하기 쉬워요. 이곳은 할미꽃 씨앗을 파종한 곳인데요. 나무 막대로 흙을 살짝 긁고 줄파종하였습니다. 같은 모습을 한 떡잎들이 줄지어 빽빽히 삭튼 걸로 보아 이게 할미꽃 새싹인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모습을 한 새싹들은 잡초이니 뽑으면 되죠. 이곳엔 차이브 씨앗을 줄파종하였는데요. 가늘고 길다란 떡잎을 올리고 있네요. 이것과 다른 모습을 한 싹들은 잡초이니 뽑으면 됩니다. 디기탈리스는 광발화 씨앗이라 줄파종하지 않고 흙 위에 막 흩뿌려 두었는데요. 빽빽하게 올라온 싹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기탈리스 싹이 이런 모습이구나. 눈으로 익히면서 다른 모습을 한 싹들을 뽑아내면 됩니다. 벌써 본잎을 내밀고 있는 로빈슨 데이지. 씨앗이 많지 않아 줄파종하되 띄엄띄엄 씨앗을 넣었기에 떡잎만 있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좀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씨앗이 많지 않은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풀 뽑으려 하지 마시고 한참을 기다렸다 자신이 생길 때 뽑는 게 좋습니다. 아스틸베 묵은 씨앗을 뿌린 곳인데요. 아주아주 작은 싹들이 엄청 조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싹인지 잡초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더 기다렸다가 판단해야 해요. 무스카리는 내년 봄에야 싹이 트기에 이곳에 싹터 있는 건 모두 잡초입니다. 그러니 씨앗 건드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뽑아냅니다. 내 정원에서 흔히 보는 잡초의 종류나 모습을 잘 기억해두면 화초의 싹인지 잡초인지를 구별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잡초라며 뽑아낼 수 있는 건 잡초의 이름은 몰라도 제 정원에서 흔히 보는 잡초이기 때문이죠. 저는 잡초도 어린 싹일 때 뽑는데요. 오랜 시간이 쌓이면서
몸이 잡초를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의 씨앗마다 떡잎이나 본잎의 모양을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떡잎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교적 둥근 모양의 떡잎 두 장을 내미는 쌍떡잎 식물인지 가늘고 길다란 모양의 떡잎 한 장을 내미는 외떡잎 식물인지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초들의 대부분은 떡잎 두 장 내미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정원에서 외떡잎 식물은 그리 종류가 많지 않은데요. 무스카리 차이브, 무릇, 붓꽃, 백합, 사초 종류 등이 길쭉한 모양의 떡잎 한 장을 내미는 외떡잎 식물입니다. 할미꽃, 메발톱, 디기탈리스 등은 쌍떡잎 식물이니 둥근 모양의 두 장의 떡잎을 내미는 곳에서 길쭉한 떡잎 한 장을 내미는 녀석들이 있다면 무조건 뽑으시면 되고요. 강아지풀, 바랭이 종류의 잡초들이거든요. 반대로 무스카리 차이브, 붓꽃 씨앗을 뿌린 곳에서 둥근 모양의 떡잎 두 장을 내민 녀석들이 있다면 잡초이니 뽑으시면 돼요. 잡초를 뽑으실 때는 땅이 단단하지 않을 때 손으로 쏙쏙 뽑으시는 걸 권해요. 자칫 싹트지 않은 씨앗을 건드리게 되면 발아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장마철인데 과연 싹이 틀까? 싹들이 녹아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 여름 파종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한 수분 공급과 7월 말 8월 초의 무더위만큼은 덥지 않았던 날씨 덕분에 장마철에도 잘 발아하였으며 비에 녹아내리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파종 후 한 번도 물 주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했답니다. 여름 내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테니 물 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요. 굳이 파종하지 않았는데도 자연 발아한 것들이 꽤나 되는데요. 꽃대 잘라줄 때 떨어져 자연 발아한 샤스타 데이지는 제법 많이 자라 본잎이 선명하고요. 6월 말에 꽃이 진 꿀풀도 다글다글 싹을 올렸고요. 메발톱과 할미꽃은 제 여름 파종보다 먼저 자연 발아했어요. 디기탈리스도 채종할 때 떨어진 씨앗들이 엄청나게 자연 발아하였네요. 자연 발아의 단점은 한 곳에 너무 많이 싹 터서 솎아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해넘이 한 해살이 봄맞이 꽃도 다글다글 싹을 틔우고 있네요. 자연 발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7월 초 여름 파종도 빠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땅이 잎의 크기보다 땅 속 뿌리가 더 많이 자라 있을 테니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쑥쑥 자랄 겁니다. 흩뿌려놓은 광발화 씨앗들이 혹시나 거센 폭우에 쓸려 내려가거나 한 곳으로 모여서 싹틀까 걱정되어 약간의 조치들을 해두었더랬어요. 활대 꽂고 비닐 가까이 두었다가 시간당 20mm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는 비닐 덮어주었습니다. 물론 공기가 통하도록 적당하게 덮어두었죠. 딱 한 번 비닐 씌워주었는데요. 아주 거센 비가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지금 여름 파종하는 건 씨앗들이 힘들다기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니 아무래도 무더위가 지나고 파종하시는 게 좋겠죠. 파종하였다고 모든 씨앗이 조만간 발아하는 건 아닙니다. 휴면 상태인 씨앗들은 자신들이 발아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었을 때 발아하기 시작하므로 정원지기는 파종만 할 뿐
그들이 알아서 삭칠 테니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잡초와 구분하기 좋으려면 줄파종을 권해드려요. 또한 무스카리와 차이브는 떡잎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기에 옆자리에 파종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옮겨 심을 때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땅속에 수분이 충분하기에 8월 초에도 파종에 도전합니다. 최근에 제정한 월플라워 딤스로켓, 우단동자, 멕시코 모자, 사양아옥 등인데요. 모두 작년 가을에 파종하여 제 정원에 자리 잡기 괜찮은지 관찰하였는데요. 월동 잘하고 장마에도 잘 견디기에 무사히 합격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물론 우단동자는 장마에 약하지만 한해살이처럼 키우면 되겠다 싶어요. 또한 명이도 최근에 체종한지라 지금 파종합니다. 방풍, 당귀, 눈개승마, 땅두릅, 곤드레나물 등도 모두 체종 즉시 파종하면 발화율도 높고 저온 처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굳이 봄 파종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